자, 그럼 침대메이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하우스의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분들은 모두 헤어진 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테니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요. 6명의 입주자들은 합숙기간 9일 동안 매일 밤 1대1 침대메이트 매칭을 통해 함께 잘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1일 1회 타인과의 스킨십은 필수. 스킨십은 상대방의 심박수가 120이 넘어야 인정되며 최종까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상금 1억을 얻게 됩니다. 단, 하우스 밖에서의 스킨십은 점수 차감으로 이어지니 주의해주세요. 근데 6명이라면서 왜 4명이지? 아, 두 분은 다른 스케줄이 있어 추후 합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 가장 먼저 입주하신 나주연님께는 남성분들과 각각 1대1로 대화해보고 침대메이트를 직접 고를 수 있는 베네핏을 드릴 건데요. 1대1 대화 중엔 X가 준비한 미션이 제공되고 불이행 시 메이트는 랜덤으로 매칭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미션?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이게 미션이라고? 네. 아, 너였구나. 1년 만이네. 누나가 이런데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너야말로. 요새 잘 나가는 것 같던데. 광고도 찍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살만 뺀 것 같아? 앉아봐.